들어가지. 아우, 난 너무 작은 것 같다. 난 좀 사이즈가 작은 줄 알았어. 다시 내 집에 갔다 올 거야. 큰 걸 갖고 올까? 그래서 다녀오세요. 저 여기 어? 있을게요. 뒤에 실으면 안 되나? 그냥. 모르겠지요? 차 뒤에 그냥 언제? 차 뒤에? 어. 내 차 막히세요. 뭐, 사람 문도 없는데. 사람 문도 아니고. 음악에도 없는데. 어디 나가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방치 있는 거면 나가지. 나가면 농장, 토끼가 있으면 토끼하고 염소가 있으면 토끼로 가야 돼. 아, 농장에 들고 와야 되는 건데. 농장에 들고 와려고. 예. 고쳐 와갖고 다시 고 왔는데. 아, 그랬구나. 그거, 아, 저기. 이렇게 뭐, 고쳐 다 뺏겨 빚는데. 아, 케어에서 그거 했다. 나치도. 마치독이 신고 들어갔는데 대본 맨 뒤에 갖고 간 것들은 조금 그래갖고 몰라면 주셔나가고 예, 근데 이게 뭐예요? 털이에요 아니면 털이 엉키 이게 그 깎을락한 게 물락하더래 주인도 털이 엉키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깎아줄까? 나 집에 갔다 올게 네. 어. 저기 그 간식 좀 주세요 그러면서 얘 좀 마음을 갔다 올게요. 저기 할게 운전 잘하세요 내가 가면은 한 시간 걸릴 거 소장님 갔다 오면 금방 갔다 오면 아니 주인을 왜 물려고 했을까 얘가 털을 생전 안 깎다가 깎아서 그런 것 같다 그건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주인을 문다는 건 주인이 그만큼 얘랑 교감을 안 했어요 그건 주인 진짜 잘못한 거야 등에 이렇게 흉터도 있는데 무서워 아직 얘 좀 학대 당했어 얘 지금 떨려 몰라 여기 밤새도록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 산책도 안 다녔어요 밖에서 큰 애가 발톱이 이렇게 길었다는 건 산책도 못 다녔다는 얘기예요 털 봐봐요. 지금 몇 년을 지금 얘 방치를 했단 얘기예요. 그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물었지. 이렇게 뭉칠 동안 털 한 번 안 깎여준 사람이 털을 깎으려고 그러니까 얘가 그게 무서워서 그랬지. 요즘에 그 뭐야 어떤 할머니가 마당에 키운 야, 옛날 할매들은 그러잖아요. 이쁘다고도 그러고 발로 이렇게 한번 찼는데 그 여주 사람이 신고했잖아요. 걔 학대한다고. 신고 근데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도 바뀌었지만 그래도 네. 조금 이래 이웃이 살면서 약간 이해하는 그게 없어요. 그 할머니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 동물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죠. 교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얘네들이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그 옛날에 주인 구했다는 이런 거, 요즘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불이 났는데 밤새도록 밤에 막 문을 긁더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불이 났더라. 그래갖고 주인이 탈출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 얼마 눈물 나요. 아니에요, 그거. 저도 제가 개를 키우기 시작한 게, 키우고 나서 제가 진짜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첫 번째 강아지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얘가 두 번을 저를 살렸어요. 진짜 얘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집에 강아지가 다섯 마리 있어요. 다 이제 유기견이고 이런 애들이에요. 이 소장님 정신없는 거 봐봐요. 얘 깎아주고 간다더니 그냥 가셨어. 그러니까 이 뒤에 털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거. 꽃이 없는 거 본 게 없는 건가? 냄새 킁킁킁. 걔는 안 키우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것처럼. 킁킁킁. 또 그새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냄새 맡는 행동을 안 하네. 이상하네. 손가락은 하지 마시고 주먹을 줘서 이렇게 하세요. 손가락 주면 위험해요. 끙끙끙. 근데 목걸이는 싸구려를 안 해놨어요. 처음에는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싸구려 목걸이가 아니에요. 처음에 강아지들이 다 이쁜 게. 강아지들. 얘 털 길러놓고 그러면 되게 멋진 개 같은데. 칼이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저희 집 둘째랑 딱 닮았네. 얘 궁금해서 정이 그리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쟤 되게 이쁜 애인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그냥 좋아만 했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살면서 막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실망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근데 항상 옆에 있는 거는 그런 게 짐승은 믿었는데. 네. 근데 진짜 힘들고 막 이랬을 때 울잖아요. 와서 있잖아요. 방 안에서 안 키워보셨죠? 진짜 와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입으로 고개 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물 핥아줘요. 그리고 제가 밥 안 먹으면 지들도 안 먹어요. 그런 거 짐승 좋아하지가. 네. 뭐 얘 물 더 먹고 싶은 거야? 물을 얼마나 못 먹었어. 아니. 물 더 줘. 또 먹고 이제. 이건 산호라는 거 나왔어. 산호라는. MBN 산호라는. 가자. 같이 하는 거. 그래도 100마리 됩니다. 100마리 사단범위를 만들어. 다른 도로 이사 가기로 하죠. 다른 도로? 아니야, 금도로. 아니, 이사로 다른 데로 가는데 지금 실점이 있는데. 실점 그 집을 비워야 돼. 그러니까는 걔들이 짖으면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꾸 외진 데로 가는 거죠. 운도야, 친구가 가서 쉬라. 저 집 구덩이 있는데 지석을 옮겼어. 뭐 여기저기 다 집이 들어차니까 나중 되면 또 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산으로 가야 돼. 모기 때문에 모기 있잖아. 약 사고 이런다 지금. 거기 모기가 많아? 터충기 하나 사야지 뭐. 있어. 여기 개 안 키운다고 해서. 키우지 마세요. 아, 그럼 저것도 떼세요. 뭐 이거?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약하고 하는 거. 아. 약 같은 거.
개도 키우지 마세요. 고양이도 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고양이도 걸려요. 고양이도 똑같이 걸려요. 예. 네. 지금 그 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이 지금 눈이 빨개요. 그거 증거 잡는다고. 이번에 한 명 구속됐잖아요. 이번에 저기. 예. 네. 거제도에서 한 분 잡혀서 구속됐어요. 성포 고양이 뭐. 성포로 해서 네. 고양이를 상수대로 그 고양이 잡아 파는 것 같아요. 그 고양이를 트럭 설치해갖고 계속 잡아갖고 그 근처에 고양이가 거의 없는 게 다 잡혀가고. 그래갖고 이거를 경찰서 신고를 해갖고 CCTV 확인해갖고 그 사람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 현수막까지 붙여놨어. 고양이 잡아간 불법이 구속됐다. 그 사람 잡혀갔잖아. 실제로 거제도에서 구속된 사례가 요번에 처음이야. 예. 네. 그리고 경찰 가도 요새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 고양이 이런 거 잡는 거 그렇게 학대하거나 포획하는 사람들 감시하는 고양이 구조대 하는 사람들도 거제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길고양이인데. 예. 네. 근데 그거 뭐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정 들었는가 봐. 같은 개라고. 응. 어? 얘가 애가 되게 점잖아. 아 옛날에 요만한 개 있잖아. 요만한 거 죽었잖아. 파보 잡는 걸로 죽었어. 니네들이 벌써 조금 들었어. 아 얘 순놈이에요 뭐예요? 제 아까 보니까 암놈 같은데. 아버지야. 아,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거 왜? 응. 좀 관심을 들었다. 가지고 있네. 응. 가자. 예. 온도야.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은 들릴게 짓지 마. 간식 줄게.